137억 년간 지켜온 우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한국중고자동차협회가 24일 중랑 물재생센터에서 중고자동차 해법을 찾아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필수 한국중고자동차협회 회장과 업계 관계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허정철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중고차협회 출범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김상윤 장안평 도시재생과 센터장은 장안평 중고차단지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박내호 전문위원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는 허위 과장이나 허위 매물 등 소비자 보호가 매우 미흡하며 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윤 장안평 도시재생센터장은 장안평 중고차 단지가 개발되면 중고차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확산시켜 중고차 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상윤 센터장이 지향하는 미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완성되는 자동차 종합정보센터입니다. 이 종합정보센터를 통해서 서울시는 이제 장안평 중고차 매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여성만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자동차 도우미랄지 아니면 뭐 부품 및 정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대량 확충해서 이 자동차 종합 정보 센터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이제 자동차 중고 자동차 청정 지역이라는 선포식도 지금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자정의 노력 그리고 이제 판매 활성화 노력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장안평이 그 옛날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지금까지 쇠퇴해 왔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새로 활성화시켜서 자동차 중고 애프터마켓에 어떤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찬규 서서울모터스 대표이사는 매매업계에서 바라본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이어갔는데요. 대형 매매단지에 가야 할 미래를 조망한 전찬규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개발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들도 많이 활성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매매단지가 생겨나면서 전국적으로 생겨나면서 원스톱 시스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선진화 문화에 맞게끔 개발이 되고 그리고 지금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중고차 문화, 중고차 시장이 더욱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국내 중고차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필수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고차 시장을 투명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두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 외국의 중고차 문화 사례도 소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거래 대수도 그렇고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 애프터마켓 국내 100조 원 시장인데 약 지금 현재 중고차가 26조 원 시장입니다. 아직도 후진 개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객 행위도 많이 있고요. 허위 미끼 매물 문제, 대포차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또 성능 점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을 시켜야지만 진정한 자동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선진형으로 도약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중고자동차협회는 지난 2003년 출범된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이 사단법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은 국내외 중고차 산업과 정책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중고차협회는 중고차 산업 연구 및 학술 발전 기여,
소비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중고자동차 산업을 선진화시킬 계획입니다. 협회는 불법거래 근절과 공정거래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안 마련 연구, 중고차 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안 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중고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첫 포럼에서 기존 중고차 연합회 관계자들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두 개의 중고차 단체가 일원화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체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한국중고자동차협회 발족은 기존 단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관건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은 셈입니다. 교통뉴스 송수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6세대 신형 그랜저 공식 출시 행사인 신차 발표회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도 최고의 완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혁신에 의해 탄생된 결성체로 한 차원 높은 디자인과 성능, 안전성이 강조된 모델인데요. 국내와 글로벌 시장 공략에서 출중한 혈통 역할이 기대됩니다. 예, 저 신형 그랜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진 그런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 젊은 감각의 그런 컨셉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련된 스타일링과 주행 성능의 편안한 승차감을 포함해서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추가해서 개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선보인 신형 그랜저는 지난 2011년 5세대 그랜저 출시 후 프로젝트명 IG 개발 착수 5년 만에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신차 발표회에서 기존 모델의 가치와 명성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차 고유의 철학과 혁신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프리미엄 세단으로 거듭났다는 점이 강조된 것도 바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최고의 완성도라는 제품 개발 철학 아래 디자인의 고급화와 파워풀한 동력 성능, 균형 잡힌 주행감,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능동 안전 사양 등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6세대 신형 그랜저에는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 독창적인 헤드램프와 캐릭터 라인, 기존 리어램프 역시 고급스러운 외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인체공학적 실내 설계와 디자인 공법은 감성 품질을 극대화하는 등 디자인 완성도를 전체적으로 높였다는 평입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의 그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이드에서 보여지는 그 모양이 기존에 있었던 모양하고 좀 다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본네트 길이가 좀 길어지고요. 그 길어진 본네트를 베이스로 한 사이드의 실루엣이 기존의 그랜저하고 좀 굉장히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솔린 3.0 모델과 디젤 2.2 모델, 파워트레인도 운전자에게 최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완성도 높은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도 색다릅니다. 아울러 비틀림 강성 향상 기술로 향상된 동급 최고 수준의 고강성 차체 구조는 차량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능형 안전기술 브랜드 부문에서도 현대 스마트 센스가 최초 적용된 차종입니다. 안전을 리드하는 신형 그랜저에 적용된 현대 스마트 센스 기술 구현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주행 조항 보조 시스템,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인데요. 여기에 건강을 챙기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걸러주는 고성능 에어컨 필터와 운전자 취향에 따라 컴포트와 에코, 스포츠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마트 모드가 추가된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트렁크 등 첨단 편의 사양 적용으로 안전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격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신형 그랜저가 국내 준대형 세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강력한 판매 돌풍을 일으켜
현대차 브랜드 위상을 더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신형 그랜저의 강인하고 웅장함을 마무리한 포인트는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 고급차에 걸맞은 웅장하고 입체적인 형태의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과 볼륨감 넘치는 후드가 유난히 돋보입니다. 가로라인의 LED 상시 주행 등도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해냈습니다. 전체적 형상이 커지면서 볼륨감 넘쳐나는 캐스케이딩 그릴의 변화는 마치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쇳물의 웅장한 흐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한국도자기의 우아한 곡선에서 받은 영감을 현대차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창출한 것이고 향후 다양한 차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하향으로 조정된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의 위치 또한 시각적 무게 중심을 낮추는 효과로 안정감을 더했고 방향 지시 등과 에어커튼도 세련미의 원초가 됩니다. 측면부에서는 후드에서 리어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독창적인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신형 그랜저만의 역동적이면서도 볼륨감 넘치는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곡선으로 빛나는 감각적인 LED 리어 콤비 램프로 인해 강인하고 웅장한 신형 그랜저의 이미지를 극대화했는데요. 입체감을 강조한 크롬 가니쉬에 뒷범퍼와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는 후면부 볼륨감을 강조해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신형 그랜저의 장점을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 광고와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내년 1월까지 신형 그랜저 체험관 운영으로 고객들이 직접 신형 그랜저의 다양한 면모를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내수시장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 신형 그랜저는 내년에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연간 10만 대 판매기를 가지고 있고 올해 잔여기한 2개월 동안에는 연간 물량의 절반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물 크기의 클레이 모델 점시와 신형 그랜저 디자인 관련 작품 전시, 피터 슈라이더 디자인 총괄 담당 사장 등 현대차 디자이너와의 만남 시간 등의 폭넓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전국 주요 전시장 시승차를 모아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신형 그랜저의 우수한 상품성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고객 대상 시승 이벤트라는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내수 판매를 위해 6세대 신형 그랜저 출시를 기점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는 현대차는 준대형 국산차 시장 열기는 더욱더 뜨겁게 달구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뉴스 순영주입니다. 6세대 그랜저 IG는 1986년 1세대 그랜저 출시 후 30년을 고집해온 현대자동차의 혈통입니다. 광장동에서 출발하는 시승 행사는 도심과 고속도로, 지방국도가 혼용되는 구간을 달려보는 강원도 홍천 왕복 코스인데요. 오늘은 교통뉴스 편성국장, 대덕대학 한장현 교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8단 자동변속기의 반응은 굉장히 매끄러워서 운전자들이 좋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전자가 급가속할 때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세련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속도를 높이자 차체가 가라앉는 듯한 접지력이 감지되고 스티어링 휠에서도 묵직한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고속 주행에서 들리던 타이어 마찰음과 차체에 부딪히는 바람에 의한 풍절음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그 IG 그랜저 뭐 전반적으로 뭐 발표회에서는 소음에 많이 신경을 썼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소음감이 줄어든 것보다는 예전 같이 그렇게 꼭 이게 엔진이 걸렸나 안 걸렸나 뭐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우직스럽게 NVH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노면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느껴지게 만들었고 엔진 반응도 상당히 괜찮아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에 이어 스마트 기능이 추가된 주행 모드에선 스티어링 감각은 달라져도 차체를 떠받은 타이어 마찰력은 움켜쥐듯 더 밀착되고 네 바퀴를 지지하는 쇼겁 소번은 흔들림 없는 승차감을 고수합니다.
한마디로 회전 구간 쏠림 현상을 최소화한 튜닝 기술과 향상된 제동력이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일단 시내에서 주행을 하면서 아주 짧은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반응에 대해서는 뭐 현대차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이 와서 그렇고 뭐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제동에 있어서 그동안은 제동 거리를 줄인다거나 제동 효과만을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제동 쪽보다는 그 브레이크 필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도 조금 신경을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실내 전체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젊어졌고 또 실제적으로 현대 측에서도 40% 이상이 30, 40대라는 그런 이미 그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예전에 어떤 성공의 상징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 그랜저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드라이버스카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재들이 예전에는 그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패드를 대서 실내의 그 내장들이 가죽 질감에 고급스럽게 신경을 썼어요. 6세대 신형 그랜저 IG는 운전하면 할수록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 취향을 골고루 맞췄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도어와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나는 특유의 소리도 고급스러워진 청각 효과를 줍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로 옮겨봤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사장님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뒷좌석에 앉는 순간 앞좌석과 너무 다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센터 앞좌석에서 오디오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USB 단자 또 12V 파워 아웃렛까지 갖춰져 있는데 이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다는 게 뒤에 리어 선쉐이드가 있지만 선쉐이드 조작은 앞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쪽 그 B필라에서 뒷좌석으로 오는 그 에어 덕트가 없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 차가 더 이상 뒷좌석을 중심으로 하는 차는 아니다.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감속 구간과 굽이치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쏠리는 구간을 달리면서 받은 승차감에서는 앞좌석과 너무 다른 현상을 느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받는 주행 느낌과 소음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얘긴데요. 지금 100km로 있는데 마치 창문을 안 닫았나? 내지는 어딘가 무언가 새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뒤쪽에서의 소음이 약간 거슬려요. 이 MVH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워낙 뭐 요즘 세계적인 유행 추세다 보니까 그런지 좀 넓은 타이어, 큰 타이어를 끼우다 보니까 타이어 소음, 또 그 다음에 뒤쪽에서의 그 풍절음 아마도 이 뭐랄까 이중 필름, 좌파 필름을 윈드실드하고 양쪽 앞좌석만 붙여서 그런지 뒤쪽에서 휠아웃을 타고 오는 타이어 소음하고 또 윈드 노이즈가 약간은 거슬려요. 이 루프 슬링 같은 경우에 이제 썬루프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쪽에 구동부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헤드 클리어런스가 나같이 이렇게 작은 체구가 충분하다면은 큰 체구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간적으로는 충분한데 반면에 뒷좌석 중심의 차로 설계됐다기보다는 오너 드라이버 중심의 차로 만들어진 차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다양한 도로를 달려본 소감은 탁월한 구동력과 제동 조향 일체감에 더해 깔끔해진 마무리입니다. 이는 30년 그랜저 명성에 걸맞게 진화한 IG만의 트렌드이자 미래지향적인 그랜저 탄생을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요소요소에서 묻어납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구동 방식 영향이 원인일 수 있는 뒷좌석 공간과 승차감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교통뉴스 11월 마지막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58회에서 프로젝트명 IG로 개발된 차종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시청자께는 하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고양시 전양금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